14번은 얘들아, 엑서사이즈에 대한 얘기예요. 운동과 관련해서. 그다음 중간에 뭐 에딕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중독, 그지? 운동, 중독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함께 계속 이제 패러프레이징 돼서 나오는 말들이 스마트워치, 그다음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피트니스 트래커 하면 건강 추적기. 보통 요즘에 이제 애플사에서 손에다가 이렇게 그 시계를 달면 이게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어떤지. 그래서 피트니스 트래커, 그다음에 웨어러블 테크라는 표현. 그래서 손에다 이렇게 몸에다가 차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운동 그리고 중독, 이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캐서린 슈레버와 레슬리 심이라는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동격이야. 얘네들은 뭐의 전문가냐면 엑서사이즈 에딕션의 전문가래요. 그치? 그래서 운동 중독의 전문가들이 뭔가를 인식했대. 그런데 뭐를 인식했느냐? 목적절 볼게요. 되게 기네요. 여기까지. 어우, 길다.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이 건강 추적기 같은 것이 probably 아마도 inspired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동사 inspired sedentary people 앉아만 있는 이런 사람들을 to take up exercise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inspire A to B 격려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다? encourage도 했어. 격려했어 또. inspire, encourage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지? inspire, encourage 다 비슷한 말, 격려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n't very active, 그지? 별로 액티브하지 않은 사람들. 이 말을 곧 여기에 어떤 사람 말해? sedentary people, 똑같은 말이죠, 그지? 별로 만작만 있게 좋아하는 이런 액티브하지 않은 사람들을 encourage A to B 역시 뭐 하도록 exercise more consistently 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격려를 해왔다 하는 얘기야. 봐, 그런데 but 이하가 이제 중요한 거지. 중요하니까 빨간 펜을 꺼. 그런데 이두 사람은 말이지 확신했습니다. The devices, 그러한 어떤 이런 장치들이 were also quite dangerous, dangerous하다는 것을, 그지? 위험하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중독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될것 같아요. 슈레머는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했냐면 focusing on numbers 주어야. 즉 숫자에 어떻게 집착하는 거야.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separate people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separate 뭐로부터 분리를 시키냐면 being in tune with the body 몸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 하는 얘기야. 몸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하는 얘기야. 숫자에 집착함으로써. 그지?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서 exercising becomes mindless.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훌러덩 나가게 되는 거야. 운동을 하면서 마인드풀 해야 되는데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그냥 정신이 훅 나가버리는 마인드리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인드리스 된다는 것은 which is the goal of addiction 바로 이 중독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는 그녀가 언급했던 이 목표는 어떤 목표다? A sort of automatic mindless. 자동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마인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격. 자동적으로 정신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The outsourcing of decision making. decision making은 결정하기야. 그지?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아웃소싱 해버리니까 외주를 준다는 뜻이야. 그럼 외주란 얘기는 위임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안 한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디바이스한테 위임을 한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정은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계,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피트니스 트래커한테 위임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 자체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나가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최근에 sustained stress fracture 하면은 이 피로 때문에 이렇게 골절이 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지? 어디에? 발에. 근데 왜냐면 왜 발에 피로 골절 때문에 고생을 했냐면 그녀가 refuse to listen to her overworked body. 거절을 한 거야. 뭐를? 그녀의 overworked body 하면은 너무 많이 운동을 한그 몸이 경고를 내리는데 그 경고를 듣는 걸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듣지 않았어. 그지? 그 대신에 뭘 했냐면 continuing to run toward 계속해서 달린 거야. 뭘 향해서? unreasonable workout target. unreasonable.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그지? 터무니없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지? 이 논리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운동 타겟,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달린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몸이 힘들다고 막 표시를 하는데도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시그널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겟만 향해서 뛰었더니 뭐가 생겼다 결국에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기게 됐다. 그지? 골절이 생기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Strabo는 has suffered from addictive exercise tendencies. 그래서 그동안 뭘 겪었냐면 이 중독적인 그지? exercise 운동 경향 으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한다? vows not to use 뭐를 맹세를 했냐면 not to use wearable tech를 즉 wearable 기기를 차지 않기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When she works out 하면 exercise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운동을 할때 이제부터는 wearable technology 이제 차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심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운동을 할때 이렇게 기기, 그지? 건강 추적기라는 스마트워치에 의존을 하면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영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인저러스 할 수가 있다. 데인저러스한 이유는 뭔가 에딕트 된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래서 뭔가, 뭐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 Unreasonable workout target. 즉, 터무니없는 이런 그 운동 목표에만, 그지? 숫자에만 치중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게 돼서 몸이 보내는 이런 시그널, 신호를 다 무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한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뭘 한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et out of your chair. 체어에서 나와라. If you want to stay fit, stay fit. 하면 건강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려면은 앉아있지만 마라. 이런 뜻이고요. 2번. Addiction. Another name for unbreakable habit. 중독. 중독이란 뭐다? 깰수 없는 어떤 습관의 또 다른 네임이다. 중독 맞는데요. 뒷부분이 좀 너무 불어다죠. Don't respond mindlessly to stressful situation.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반응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 조금 이상하죠? It's time to use advanced technology for a better life.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advanced technology를 사용할 때가 왔다. 이렇게 진보한 technology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Setting a workout goal with technology. 즉, 워크아웃의 목표를 기술로 세팅하는 것이. 그지? 기술을 가지고 이런 exercise goal을 세팅하는 것이 is always right.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때로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월가 골을 세팅하고 막 달리고 달리고 달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이게 몸에 무리가 될수 있죠. 막 이제 몸이 다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옳지는 않다. 그거의 부정적인 어떤 영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